그러니까 의도해서 살을 일부러 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의도하지 않게 6개월 동안에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라고 하고요. 한번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요. 20%가 넘어가면 좀 몸의 기능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중이 이제 6개월 동안에 한번 지켜보시고 조금 빠지거나 할 때는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한 6개월 동안 10% 이상이 갑자기 줄었다 하면 정말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올때내 몸에는 어떤 좀 의심 질환이 있는지 역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에 이런 병을 경계하라. 먼저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질 경우인데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당뇨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군요. 살이 빠졌을 때 식욕이 있는 경우는 저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먹는데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 당뇨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식욕이 있으면서 살이 빠질 때는 저두 가지 병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빠지셨을 때는 한번 이두 가지 병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빠질 경우, 이제 밥맛도 없고 몸무게도 줄 경우인데요. 어유,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내분비질환, 대부분 감염성 질환. 이제 살이 빠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병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50대 이상에서 체중이 빠질 때는 꼭 암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외에도 결핵이라든지, 내분비질환, 심장이나 폐가 안 좋을 때, 뇌졸중 치매가 있거나, 심한 우울증도 상당히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이 갑자기 빠질 때는 우울증 또꼭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선생님, 살이 빠지는 것도 또 있지만 갑자기 또 찌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찌거나 그러면 나이 드신 분 모시고 사는 분은 얼른 병원에 가셔야 되겠네요. 역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갑자기 살이 찐 경우, 신경 내분비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역시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 아까 살이 빠질 때랑 반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찔 때, 병에서는 이런 원인들이 이제 전체 체중 증가의 한10% 정도는 이런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도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늘고 그게 조절이 안될 때는 역시 이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의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리고 뇌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약이 있고요. 보통은 당뇨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갑자기 일어날 때는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원인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체중 변화, 살이 쪘을 때 혹은 살이 빠졌을 때 이러한 경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중년 건강을 위한 신체지수 3총사 가운데 두 번째로 보여드린 몸무게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18.5에서 20.9 사이를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몸무게 때문에 특히 특별히 고민이 있다는 분 상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어딘가 넘치거나 부족한 체형 때문에 남다른 고민이 있다는 주부 세 분이 모였는데요. 과연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는지 주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음식을 먹어도 유난히 살이 많이 찐다고 생각하는 게 복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찌면서 몸도 무겁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중년 여성 대부분의 고민, 날마다 늘어만 가는 뱃살로 고민하는 지영숙 주부. 하체보다 상체가 좀 많이 말랐어요. 그중에서도 팔뚝이요. 살이 없으니까 힘줄이 너무 쫙 보여요. 그리고 목살하고 얼굴. 한 며칠을 좀 이렇게 폭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다시 원상태로 금세 가더라고요. 몸무게는 적게 나가도 고민. 참외숙 주부는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도 살이 없잖아요. 얼굴 살도 좀 찌고 하고 싶어서 저도 많이 먹어요. 살은 안 찌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배만 나와요. 진짜 외투를 입고 요새는 외출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벗기가 좀 그래요. 뱃살이 나오고.